이 게임을 뭐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엑스컴이라는 게임인데 롱호 모드고 이제 3일 차입니다. 지난번 얘기를 잠깐 해주자면은 뭐 저번 주 아니지 이틀 전에 우주선을 격추하고 UFO를 처음으로 격추하고 열심히 재료를 모으다가 익절트라는 이제 뭐 이상한 지구인들이 외계인에게 희망을 품은 건지 꿈을 품은 건지 뭐 이상한 테러 단체를 만나는데 생각 없이 돌진했다가 다 죽었어요. 망해버렸지. 그래서 빡종을 하고 승무원이 아니고 병사들이 죽은 상태로 또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가리오스가 뒤졌지. 어제 이틀 전이구나. 뭐 날짜상으로는 5월 29일인데 이게 뭐 12시가 넘어간 새벽에 미션 실패라 가지고 오토가리오스가 임무 중에 뒤졌습니다. 상병이었는데 아쉽고요. 아쉽게 됐수다. 렉시벨 2호도 죽었네. 당연히 집에서 방송하죠. PC방에서 할 리는 없잖아요. 배고파. 물 배치해볼까? 아이씨, 왜 이렇게 배고프지? 지금 어디까지 돼 있지? 레이저 무기를 연구 중이고 캐리어님 어서 오세요. 아이템은 뭐 쓰레기고 기체. 비행기가 그냥 아이고 어이씨 그냥 뭐 작살났네 그냥. 일단 돌려야겠군. 과학자를 엘레리움 12개를 주면은 과학자를 주겠다. 좋아. 과학자는 꼭 필요하지. 레이저 돌격 소총 개발 완료. Contact detected. 아이씨, 중국에서 UFO 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어쩔 수 없지. Incoming transmission. We are extremely impressed with the progress of the XCOM project thus far, Commander. Your recent results were beyond our expectations, and that is not a statement this council makes lightly. 근데 아르헨티나랑 인도가 한번 완전 씨 탈퇴 직전까지 가겠는데 이거 인도가 문제인데. 요격기가 없어가지고 완료한 위원회 임무 1, UFO 요격 성공 1, 테러 저지 1, 납치 저지 2, 위성 발사 1, 연구 프로젝트 3, UFO 공격 2, UFO 요격 실패 3. 과학자의 기술자인데 1,000원 생겼으니까 이 1,000원으로 좀 비행기를 사야 될것 같아요. Remember, 아머드 워페어 서버 we 내려갔어요. will be 서버 안 watching. 열렸어요. 좋아, 1,000원으로. 아이씨 뭐야, 1,000원도 아니잖아. 600원이 1,000원 얻어가지고 600원밖에 못 썼네.
돈의 소중함이 너무 커. The new engineers arrived this morning, Commander. We're always glad to have more help down here. 위성 기술자가 부족하네요. 위성을 띄우기에는. 아니 근데 지금 위성을 띄울 수 있나? 지금 보자. 중국,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위성 발사 한 개 더 발사할 수 있네요. 그러면은 기체에서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나라 좀 봐주세요. 지금 러시아,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4개 띄워져 있거든요. 위성은 만들고 있어. 지금 배치가 안 된 게 어디예요? 중국은 아시아지. 북아메리카랑 아프리카는 내가 위성이 안 띄어져 있나? 그 네 개 나라가 어딘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러시아, 러시아가 어디고, 중국이 어디고, 중국은 아시아, 브라질은 어디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디예요? 제가 세계 지도를 잘 몰라가지고. 러시아는 유럽, 유럽에 3개 있고,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그러면 아시아가 중국. 그럼 북아메리카랑 아프리카는 지금 버려야겠네? 맞죠? 비행기 한번 싹 뽑아놓게 이번에. 근데 가능할지 모르겠다. 아 이게 돈이 너무 비싼데 비행기가. 아 너무 비싸. 아휴 씨. 너무 비싼데? 잠깐만. 중국은 아직 버틸만하지. 아 이거 참 못해도 3대는 필요한 것 같거든요. 여기 3대 여기 2대가 필요한데 돈이 있어야지. 위성도 띄워야 되는데 아시아를 포기해야 되나? 여기 두 대를 줘버릴까? 두 대로는 UFO 격추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 200원은 아껴놓고 갑시다. 돌격 소총을 3개를 주면은 전술병 상병을 준다는데. 아 돌격소총 전투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전술병이 아마 돌격병이나 보병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상병이라 가지고 나쁘진 않은데 이거 레이저 돌격소총이 120원밖에 안 해요. 3개에 130원인가? 물론 그게 작은 돈은 아니긴 하더만은. 내가 직접 병력을 키우는 게 낫겠죠?
걔도 무기 지금 얘들이 주력 무기로 쓸 건데 이거를 주기는 좀 아까운 것 같다. 고려합시다. 요격기 도착. 자, 아이고 실수. 얘를 무기경격 스팅레이 미사일로 바꾸고. 장비로 공격하죠. 당연하죠. 드디어 왔어. 외계인들의 납치 활동이 보고되었다. Commander, we have multiple reports of new abductions in progress. The locations are marked on the hologlobe. 그렇게 난이도가 높아 보이진 않아. 여기서 160원이니까 이걸로 장비 값을 좀 봅시다. 그 아픈 애들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치료던 애들도 있으니까 보자. 아이비가 하사까지 올라왔네. 혼자서 다 해먹구나. 캐리어는 아직도 부상이야? 4일 남았네? 야씨, 혼자 중상당해가지고 아파 죽으려고 하더만. 무서워. 1회차 때 제일 첫날 방송에서 하드캐리 하더만 이틀 동안 잠수 타고 있는 앉아있네. 이번에는 보자. 아이비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5병 1명에 5병 얘들 좀 키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관총병 어팸이랑 삼각자를 데리고. 이번에 저격병 없이 가야겠다. 아니구나, 저격병이 있구나. 2병 세트로 가야겠나? 이렇게? 2병들을 1병으로 올려놓는 게 낫겠죠? 아니다, 이건 너무한가? 훈련병을 키울까? 아니야, 얘들이 미래의 꿈나무들이야. 얘들도 좀 키워야겠다. 얘들 이제 이름 달아주기 귀찮은데. 아이씨, 너무 많아. 컨셉 잡은 애들이 너무 많아. 아이씨, 이거 아이씨 얘한테 뭘로 해줘야 돼 이름을. 아, 의무병인데. 이제는 컨셉 잡기도 힘들어요. 컨셉도 힘들어. 컨셉도 아씨, 교회 누나 2호 교회 누나 한번 죽었잖아. 교회 누나 없지? 레이저 돌격 소총. 이거 스코프가 다른 캐릭터한테 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른 캐릭터 거 따로 불러와가지고 해제를 해야 되나? 되게 귀찮은데 이거. 아, 아니구나. 아, 얘들 끼고 있구나. 뭐 어쩔 수 없죠.
연막탄. 아이자. 보병이죠. 이동력이 그렇게 좋진 않네. 체력도 모자라고. 얘는 대기대원 장비 해제 누르면 된다고요? 그렇군. 감사합니다. 아하. 오, 감사. 고맙습니다. 수류탄보다는 스코프를 달아서 저격병 비슷하게. 얘가. 이거는 이제 이동력을 못 얻지만은 저격병처럼 이제 장거리에서 쏴줄 수 있는 무기라 가지고 요거를 달면은 이제 뭐 착살날 것 같고 군대시야 스킬도 생기고 얘도 명중률 쪽으로 좀 커버를 쳐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저격병은 당연히 세팅으로 가는 거고 얘도 뭐 잠깐만 레이저 총 레이저 얘가 이동 속도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네. 뭐야 얘 로켓병이잖아. 아하 그렇다면 로켓 랑처 하나 딱 따라줘야지. 로켓 당첨이 필요합니다. 교회 누나 얘 이름 뭘로 하지? 도명인데 흑 누나? 흑 누나 할까? 뭔 교회 오빠야 여잔데. 저격수. 저격수는 상징성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중요한 이름이 필요해. 처제. 나쁘지 않아. 엔비디아인 줄 알았니? 이름. 씨. 아, 괜찮아. 아, 알았어. 음란한, 뭐가 음란해, 이 녀석아. 음란막이 껴가지고. 처제가 뭐 어때서 형부도 있는데 형부 그 뭐냐 자이체프 바실리? 그게 남자잖아 바실리는. 바실리씨는 뭐야 이거. 알았어 바실리 가자. 로켓병 칼! 갑자기 생각난다. 나루토가 생각나네. 다 폭발시켜버리겠어. 갑시다. 로켓으로 다 박살내버릴거야. 레디 투 디플로이. 아워 AO 이즈 위드인 더 컨티넨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외계인 납치가 진행 중이다. 민간음은 없기 때문에 그냥 때려잡으면 된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160원짜리 미션이기 때문에. 근데 225원짜리 미션이랑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왜 이건 쉬운 미션일까? 자 그리고 이틀 전에
Reading you 5x5. 뭐 Strike 1 has the green light for. 시간으로 치면 어젠데 새벽에 방종을 했으니까 새벽에 레이저 무기를 연구해 가지고 이제 얘들을 레이저 무기를 달고 다닙니다. 굉장해요. 이제 조금 그 구식 이제 기관총 총알 무기에서 레이저 무기로 외계인의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약간의 화력 증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격수님도 교회 누나 일단은 요쪽으로 돌진을 해가지고 정찰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로켓 당처 이쪽으로 가지고 읍햄을 이쪽으로. 아니야 여기까지 이동. 오른쪽 왼쪽에서 들어온 애들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하다. 아 역시 있었군. 본방진 녀석들. 일단 언팬을 해야겠지? 아 뭐야 전체 턴 넘기기였잖아 이거. 두 마리 지금 멍 때리고 있는데 홍누나 얘가 경계라 가지고 이동하기가 좀 그런데. 바실리 77% 미드 의심치 하나 볼까? 이게 롱어 모드예요. 소위 말하는 그 오리지널의 철인 인파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하죠. 보통 유저들이. 나이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이게 롱어 모드인데 이게 바닐라의 철인 인파보다 난이도가 높다던데. 듣기로는. 이게 때리고 흑누나를 왼쪽으로 이동. 때리고 얘도 경계도 해주고. 아이씨 경계 잘못 때렸어. 82%. 야 기관총병들이 한건 한다. 저식 기관총병들이 한건 해주는구만.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이제 로켓 당처를 딱 써가지고 여기를 딱 박살내버리면 얘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언패물을 박살내버리는 거지. 어차피 로켓 맞고 죽지는 않을 거야. 웬만하면은. 로켓 당처 칼! 그렇지 칼 한번 해주고 이제 언패물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다? 죽어야 된다. 안녕. 그렇지 전략적인 로켓 당처였다. 나쁘지 않아. 대기. 저기 안 보이죠?
아이 진짜 씨 쌍놈의 것들 77% 머신건의 힘을 봐야 되나 제발 77% 빗나가면 좀 그런데 의식이 하죠잉 슬슬 짱나지 개빡치네 진짜 넌 여길 지켜라 그냥 완전 엄폐를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네요 만약에 내가 이쪽에서 엄폐를 했는데 저기 이 문을 열고 나온다 그럼 난 뒤지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엄폐를 한다? 이쪽에서 들어오면 내가 뒤지는 거거든 이때는 좋은 방법이 있죠 바로 뭐냐 이 건물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이 엄폐물이 없어질 거야 완전 노출이 되겠지? 로켓은 이런 용도로 써야 돼 칼! 아씨! 좋대 야! 내 엄폐물 어디 갔어? 내게 없어졌는데? 오씨 큰일이네 내 걸 없애버렸네? 달려 드라스! 와우 레이저 무기 왜 이렇게 데미지가 세? 와우 6데미 원샷이라니 확실히 무기가 좋고 봐야 되나봐요 이 게이머 무슨 레이저 무기 한 방에 뭐 애들이 그냥 녹아내리니 제가 완전 엄폐라가지고 저를 깨야 되는데 수류탄 가진 애가 한 명도 없네요 이런 지액이라 어쩔 수 없지 얘부터 일단 87% 확률에 도전을 하도록 합시다 예. 내 다음 기관 총 제압사격을 해가지고 얘 면중률을 떨궈버릴까? 보자 우회기동이 먹힐... 짬은 아닌데 그냥 딜 한번 넣어봅시다 이렇게 안 맞는 것도 씨 용하다 아무리 퍼센테이지가 낮다 해도 귀신같이 안 맞네 진짜 야 귀신같다 아 이게 맞았어?
어? 아 왜 야들은 왜 30%대가 다 맞아? 짜증나게 장난치나. 몬타나랑 야마토종 어느게 좋은가요? 몬타나가 타기는 편해요. 괜찮아, 우리겐 교회 누나가 있어. 살릴거야. 아, 저 부셔야 되는데. 수류탄 없으니까 개빡치네. 제발. 97%. 와, 딜이 그냥 쪼네. 형님, 살려드릴게요. 소생가는 일단 장전. 얘도 장전. 삼각자 캐릭을. 얘는 분데시아가 있어가지고 그냥 경계 잡아두면 될 것 같고, 흑루나를 안쪽으로 투입.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투입. 50은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은 안 하고. 자, 여기 분명히 적이 있을 거거든요. 일단 얘로 가고, 저는 얘를 우회 기동으로 쓸 거예요. 잠깐 대기를 태우고 갈 요 놈으로 가가지고 문을 여는 거야. 그럼 적이 있겠지? 헛! 어랍쇼? 없네.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이동. 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쪽에는 원폐물이 없단 말이야. 이시간대. 갈 인마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오케이, 넘깁시다. 저 건물 안에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라인을 압박해도 되겠네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경계를 세워놓고
아마 건물 안에 있는 적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적을 상대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긴가? 이게 이제 이 캐릭은 움직이면은 공격을 못 해요. 한 자리에서 말뚝딜을 넣어야 되거든요. 잠깐만 임 무신고. 일단 여기로 가보자. 그리고 교회 누나 2호를 여기까지 진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면 분명히 적이 오겠지. 경계를 세우고 얘도 이쪽으로 가서 자 문을 열어보자고요. 열려라 참깨. 좀 많다?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저기요? 병이 좀 이상하리 많지 많은 것 같은데. 안 되겠군. 풍 누나가 지형적 이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풍 누나 돌지. 좋아. 아하. 엄마가 지금 되게 좀 부시기한데. 이거는 잘못했다가는 내가 죽겠는데요. 이러면은 딱 이제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게 이제 고저차가 있어요.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공격할 때는 또 보너스가 붙거든요. 저 차를 가지고 있다고. 걸렸어. 아, 3대. 뭔가 아쉬워. 돌진 걸리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더 나쁘지 않아. 기다려. 52% 제압되었다. 명중률이 개똥이네. 괜찮아. 어디서 공격하면 공격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까? 72% 4댐. 얘 왜이래? 빡쳤나? 콤방진 예습? 플랭. 그럴 수 있어. 로켓 당자를 너무 일찍 써버렸나? 이건 팀을 위해서
제 앞으로 사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계. 포지션 바꿀 수도 있어. 나 아니구나. 나이스 1%. 좋아. 으팸. 아, 이 계단 이거 생각나는데 이거. 저기 탁 올라오면은 씨 또 정신 줄라 가지고 어머 어떻게 살려주세요.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좋아. 뭐야 이거 왜 세 명이야? 이거 어디서 나온 게 이거? 여기부터 잡아야겠지? 헤비 파이어! 나에게 기관총이 있다 이 녀석들아. 포지션 질이고요. 내려. 뭐야? 발사 가능한 대상이 없어. 야, 이거 밑에 못 봐? 사시어. 어, 또 빡치게 하네 이거. 바로 밑에 있잖아 이 똥강아지야. 왜 그걸 못 봐? 어이 씨 억울하네. 도대체 왜 못 뽑은 거야? 원스 어게인. 40%에 도전한다. 52%에 도전한다. 안녕. Good, good, very good. 어, C급이야. 으팸! 90%가 안 맞으면 나는 어쩌자는 거야 이거. 어? 장난치나. 6댐 좋구요. 40%! 좋아. 역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미션은 아니라 가지고 뭐 그냥 무난했네요. 또 40% 맞아요. 또 이 신기한 게임. 알다가도 모를 게임이야 이 게임은. 확률 게임이라 가지고 거시기예요. 자, 뭐, 아이고, 바실리가 아까 그거, 뭐야, 이거, 어폐 모면 또 중상이야, 이거. 왜 이래? 오, 51 리타이어네? 일단 둘이는 없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하필리가 상병이 됐어. 씨, 빡치네. 제압 사격과 플랫폼 안전성. 중우기가 로봇 유형의 적에 대해 DR을 제외한 50%를 추가 데미지 준다. 대전차 탄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로봇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로봇들을 상대할 때 이거 끼고 이제 때리면은 데미지 50% 추가라 가지고. 로봇 유형이긴 하지만 기관총이 또 딜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전차 탄을 배우고. 삼각자가 상병이 됐어. 얘도 뭐 대전차 탄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가고 흑루나 이병이 됐군요. 아 이거 참 거시기하네. 이거 스킬이 다 줬거든? 일병 스킬이?
근접전 전문가도 좋아요. 근데 스프린터도 좋아. 스프린터는 이제 기동성, 이 게임은 기동성이 중요한 게임이라 가지고 다 좋네. 아, 이동력 증가도 되게 좋거든요. 근접전도 좋은 스킬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스킬, 뭐 근접전 전문가 3스킬이면은 엄청난 이동력을 바탕으로 적진에 뛰어들어가지고 혼자서 막 계속 싸제낄 수 있거든요, 탑만 있으면은. 근데 이게 한 곳에 몰아져 있어가지고 둘 중 하나밖에 못 써. 인간 터릿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스프린터가 더 좋아보여요. 일단 얘가 소총을 들고 있잖아. 샷건이 아니잖아. 내 카넷에서 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 카넷이면 명중률도 꽤 나오기 때문에 나도 위험하니까 스프린터로 저는 가겠습니다. 바실리 분데시아. 얘 같은 경우에는 로봇 유에 특화된 애를 만들까? 무력화 사격에 대전차 탄두를 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전차 저격이 되는 거지. 어, 대전차 저격병. 대전차 저격총은 아니지만. 어, 슈발. 잘못 눌렀다. 대전, 아, 기관총병이랑 스킬 이름이 다르구나. 그래. 어. 그래? 너 저녁 케이크 막 어차피 50일 동안 할 것도 없잖아, 임마. 제가 어차피 50일 동안 리타이어라 가지고 쓸 일도 없어요. 괜찮아. 50일 동안 중상자야. 다른 놈들 그 전에 상병장 돼 있겠다. 자, 야전 군의관. 치명타를 입지 않는 병사의 부상 기간을 줄여준다. 얘는 그냥 완전 그 토템으로 갈까? 부상 기간을 없애거나 줄여준다. 어, 토템으로 갑시다 그냥. 버프야, 버프, 버프거리야. 갈! 일병이 됐습니다. 로켓 발사를 달고 있는 녀석인데. 아니, 스킬이 왜 이래 이거? 쓰레기 같은 것밖에 없어. 시야 있는 척 하나당 5의 방어 보너스. 아, 이거 스킬 랜덤이에요. 어, 그 세컨드 웨이브로 스킬 랜덤을 찍었습니다. 시야 있는 척 하나당 30%, 아 10% 치명타. 방어 찍자. 어, 방어 찍읍시다. 섹토이드 시체, 플로토 시체, 뮤톤 시체, 엘레니오, 외계인 학군, 무기 파편, 융합 물질. 패닉 레벨이 감소하고 160원을 얻었군요. 위 윌 비 인 터치 커맨더. 아크 방사소 이것도 하나도 제작해야 되는데. 큰일이네. 자, 녹화 한번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